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선생님 저번 시간에 제가 때 없이 굿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간혹 이렇게 굿이나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위패가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위패가 없이도 제사나 굿이 가능한가요? 구할 때는 위패가 없이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는 다르죠. 제사는 기제사를 말하는 건데 기제사를 할 때는 뭐 위패는 없어도 살아생전에 사진 위패 대신 사진을 놓고 어 제사를 지내기도 하거든요. 또어 사진 대신 위패를 써서 어 그렇게 이제 영가 대신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게 원래 격식에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구슬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바로 위대 그다음에 증조부리 그다음에 고조부리 조상님들 또는 친척들 그 다음에 내 본갓집 또는 처갓집 조상이 오신다. 왜냐하면 구수이면 잔치니까, 조상님들 잔치니까, 처갓집 조상님도 올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 같이 모셔서 합의 합심으로 잔치를 열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일부 불량 무당들은 본인 거, 어, 조상님 따로, 처갓집 거 따로 따로 구슬 빼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결혼한 상황이면 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씨 여기 남편이랑 이씨 와이프가 구술한다면 김씨 주상, 이씨 주상 같이 모셔서 주거내에서 음식 이렇게 장만해서 올려드리고 잔치 열어드리면 분명히 한 번에 가능한데 김씨거 빼먹고 이제는 니네 거 해야지 친정치거 해야지 남편 거 했으면 그렇게 빼먹고 그렇게 이제 구술 여러 번 빼먹는 게 수법이에요. 그런 무속인이 또 있고, 그리고 또 영가마다 따로따로 뽑아먹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김씨조상인데증조 할아버지가 옛날에 6.25때 전쟁터에서 청년일 때, 청년일 때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낳아놓고서 막 전쟁터에 나가서 6.25때 사망을 하셨어. 그 밑에 이제 할아버지는 일단은 자기 아버지 없이 전쟁터에 이제 돌아가셨고, 자기 아버지 없이 태어났겠죠. 그러면 이제 태어나서 살다가 보니까 그분 이제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또 돌아가셨다. 근데 알고 보면 같은 집안이거든요. 그 김씨 집안 다 집안이거든. 그러면 이제 중조 할아버지 거 천두제 해야 된다. 전쟁터에 가서 죽었으니까 천두제 천두굿 해야 된다. 그 중조 할아버지가 청춘에 객사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가셔서 니네 집안이 안 되는 거야. 어? 굿해 그대 빼먹고 그 나중에는 그 밑에 에? 그 할아버지 중에 그 와이프가 소방 맞아가지고 어? 일찍 또 거기도 청춘에 가셨네. 그분 또 따로 또 붙여 줘야지 풀어 줘야지. 그러면 별개로 따먹는 거잖아요. 그것이 수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번에 다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동 김씨 여기가 이제 안동 김씨다. 안동 김씨의 어그 구슬한다. 그러면은 그쪽에 연관되어 있는 어느 정도 뭐그 촌수가 있는 뭐어 친척들 영혼들은 다 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같이 올수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위패를 씁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피디님 할아버지 존함 아세요? 아니요. 모르죠. 네. 할아버지 존함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할아버지의 존함도 모르는데 위패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위패 없이 여기 안동김씨 또는 김해김씨. 굿잔치를 열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안 오시겠어? 여기 손자가 돈 벌어 갖고 여기 우리 조상님들 잔치를 열어 드린다고 굿한다고 해서 선 좋은 선생님 만나서 굿 날짜를 잡았는데 그 조남을 모르시는 할아버지가 과연 안 오시겠냐고요? 자손을 생각하면 당연히 오셔서 그 잔치 정성을 받으시고 어잘 먹고 노시고 그렇게 이제 가시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어 위패 없이도 어. 정성만 잘 드리고, 어, 지극정성으로만 조상님을 모셔서 어, 그렇게 굿을 한다면, 은 조남. 조남은 몰라도,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어떻게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거든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러면 굿, 굿판에서 그런 얘기는 공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어, 조남은 모르는 상태에서도, 어, 내가 네 할아버지 아니더냐. 고맙다. 어? 내 자손아, 어? 우리 손자야. 어? 내가 옛날에 옛날 내 쪽에 탄광에서 일을 하고 어? 이렇게 에? 에? 일본에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살았었다 이렇게 공수가 나오면 여기 제가지만 깜짝 놀랐지 무당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면 어나이말 무당한테 선생님한테 안 했던 얘기인데 어, 선생님한테 우리 할아버지가 제대로 실렸나 보다. 조남을 모르는데도 구슬하는 중에 예, 여기 제가 집에 그 할아버지 특징이나 뭐 외할머니의 특징이나 그런 거를 구판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거를 들으려고 그 재미에 구슬하는 거예요. 뭐 문서 에온것만 가지고 타령만 하고 가락만 하고 그게 굿이 아니야. 결과는 그 무속인 선생님이 연금하면 그 조상 풀이를 잘했기 때문에 덕을 볼 것이고. 휩해도 없이 구슬했는데. 그렇게 조상님에 대해서 뭐 이야기해주는 것도 없고 뭐 조상님들의 내력도 말하는 것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어잘 먹고 어잘 있다가 잘 놀다 간다 아 그냥 애운대로 문서대로 그렇게 했는데 문서도 없이 구술했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덕을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그 이제 이게 이제 설명이 잘 와닿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위패 없이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패가 없이 가능은 한데 덕을 보냐 안 보냐는 정성과 그 선생님의 좀 재량 재량에 예. 따라서 달라진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그 위패를 모시고 해도 그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져요. 위패를 모시고 덕을 본다면 위패를 다 써놓지. 그렇겠죠. 위패만 써놓지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패가 있고 없고는 음 사실 결정적인 문제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패 없이 구술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